FC. 이선행 선수와 조나단 선수의 대결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무이타이 무릎치기가 주특기인 조나단 선수와 또 무이타이 챔피언 출신의 우리 이선행 선수 경기력이 어떤 경기력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코너의 이선행 선수입니다. 이선행 선수가
무이타이로는 또 일본과 많은 해외 태국에서도 시합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리고 복싱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복싱 수련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무이타이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에 맞서는 홍코노의 조나단 선수입니다. 네, 우리 조나단 선수 눈썹 윗부분이 저번 대회 커팅으로 또 찢어졌었는데 빨리 네. 회복을 하고 또 대회 준비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 경기 승리를 따냈던 조나단 선수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에타이 룰로 첫 번째 경기가 펼쳐집니다. 관절기를 제외한 펀치와 킥, 무릎, 팔꿈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막차나 치고차 경기보다 더 다이내믹한 경기가 나오는 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파이팅 챔피언십 첫 번째 경기 이선행 선수와 조나단 선수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선행 선수가 오랜만에 자기 주특기인 무이타이 경기로 진행을 하는데요. 예. 어떤 경기력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자, 초반부터 킥으로 한번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조나단 선수의 그렇죠. 잡혔어요. 그라운드 기술 파운딩 이어집니다. 차분하게 사이드에서 해머링 펀치를 날려줘야 되는데요. 예. 머리를 아깝게 해주고요. 자, 오늘은 이선행 선수가 초반부터 그라운드 기술로 작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조나단 선수는 주특기가 니킥이지 그라운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라운드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스탠딩이 되기 때문에 이선행 선수 공격을 해줘야죠. 아무래도 조나단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이 강한 킥력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선행 선수가 이런 작전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 이선행 선수도 사실 그라운드가 주특기인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스탠딩이 선언되겠습니다. 자, 다시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아킥 맞교환! 조나단 선수가 넘어졌는데요. 우리 조나단 선수 위험할 뻔했습니다. 예. 자, 니킥 시도! 그래서 빠져나왔고요. 두 선수 모두 무에타이 스타일로 지금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선행 선수에게 로블로가 가해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로킥을 쳐다보면은 이 사우스포 선수들이 특히나 오소독스 선수의 이 로블로를 많이 공격을 하거든요. 아, 그렇죠. 자, 이 로블로와 더불어서 이 반칙 공격이 세 번이 행해졌을 경우에는 바로 실격 처리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반칙이 세 번이면 반칙 패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조나단 선수의 미들킥이 매섭습니다. 다시 한번 킥 교환! 이선행 선수가 주먹으로만 할 게 아니라 무릎 방어를 하면서 그렇죠. 상대방 밀어내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우선 니킥 공격을 방어하고 있는 이선행. 조나단 선수가 잘하는 넥 클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되는 클린치 상황. 이선행 선수 목이 잘, 그렇죠. 레프트 정확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훅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고개를 너무 숙이면 무릎에 위험한데요. 그렇죠. 조나단 선수 주특기로 니킥을 앞세우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조나단 선수가 계속해서 클린치 시도를 하고 있고요. 레프트가 라이트 훅이 정확히 이선행 되는데요. 선수가 그대로 이 클린치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킥까지! 엘보 공격! 다시 한번 클리치 시도! 조나단 선수가 지금 차분하게 반격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같이 목을 감쌀게. 그렇죠, 허리를 감싸야죠. 지금 허리를 감싸서 살짝 들은 후에 그라운드로 가야 되는데요. 확실히 조나단 선수의 공략법을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경기 파이트! 붙었고요. 돌아 들어가죠. 킥 교환! 양 선수 모두 인파이팅을 추구하는 선수들입니다. 예. 이선행 선수가 그렇죠. 이선행 선수가 돌면서 컨비네이션 공격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 막차인 경우는 주먹만 사용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또 한번 니킥 시도. 허리를 잡아줘야 된다. 허리. 지금 이 클린치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선행 선수가 빠져나오기가 여의치가 않아요. 네, 조나단 선수가 넥 클린치를 지금 너무 잘하고 있기 예. 때문에. 이선행 선수가 주특기로 가야 되는데요. 밀어내거나 밀어내서 펀치를 치거나 아니면 허리를 잡아서 상대방의 무릎 공격을 차단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자, 클린치 상황에서 계속되는 니킥 교환. 지금도 여러 번 다시 한번 니킥.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작전이 비슷해졌어요. 네. 예. 조나단 선수의 니킥 공격이 보다 이선행 선수가 복부에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이선행 선수 클린치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경기를 6분 20여 초 정도 남겨놓고 있고요. 로우킥 좋았습니다. 예. 이선행 선수가 무에타이 챔피언인데 지금 기량이 예전 기량이 나오진 않지만 역시 우리 조나단 선수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기량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거 보세요. 젊은 그렇죠. 선수답게 밀어붙이는 모습이 인상적인 조나단인데요.
무릎을 공격할 때 무릎을 잡고 넘어뜨리든지 아니면 허를 잡아줘야 되는데요. 자, 밑에서는 계속되는 니킥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팔굽 공격. 다시 한번 이 클린치 빠져나오려고 이선행 선수가 훅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요. 니킥. 자, 빠져나왔어요. 거의 5분이 지금 경과되는 시점인데 우리 이선행 선수 그렇죠, 로키. 예. 펀치 웨이크를 주고 컨비네이션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선행 선수.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좋아요. 지금 두 선수 많이 지쳤어요. 야, 조나단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예. 끊임없는 니킥 공격으로 이선행 선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선수 모두 계속되는 클린치 상황에서 이제는 니킥 맞교환으로 약간의 작전 변경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리 잡아서 들어야죠. 예. 조나단 선수는 지금 방어를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레프리가 적절하게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경기 파이트. 조나단 선수의 코피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미들킥. 그렇죠. 니킥 시도. 이선우 선수는 공격 패턴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투에 이어서 다시 한번 킥 교환. 이선우 선수가 뒤쪽으로 약간 자세가 무너졌는데요. 네, 조나단 선수가 딥에 이은 우리 니킥 공격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테이크다운은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니킥이고요. 훅 공격. 그리고 계속되는 클린치. 팔굽 공격을 하는 이선행 선수. 저런 경우는 백스핀 팔굽을 해야 되는데요. 돌면서. 그렇죠. 지금 엘보 공격을 시도해봤던 이선행 선수의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 뭔가 위험하면 고개 들어야 됩니다. 예. 걸렸습니다. 자, 원투 걸렸고요. 훅 시도. 바디. 바디 공격. 바디 쪽 그렇죠. 공격. 좀 더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클린치 잡혔고요. 니킥 공격. 야, 조나단 선수 지금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정말 이 두 선수 모두 공방이 치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바디가 우리 안면에 공격이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니킥. 우리 이선행 선수도 대단합니다. 지금 복부에 정확하게 니킥이 지금 10여 차례 들어갔는데도 클린치 빠져나왔고요. 그렇죠. 랩트. 라이트. 지금 정타를 많이 허용하는 우리 조나단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나단 선수 얼굴이 붉은 빛으로 약간 물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클린치에 이은 니킥까지 빠져나왔습니다. 로킥. 다시 한번 창과 방패의 경계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엘보 공격까지 한번 조나단 선수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니킥. 그렇죠. 그라운드 기술까지. 그라운드에서 클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네프리가 더 클린치. 그렇죠. 원래 이선행 선수의 오늘 이 조나단에 대항하는 작전은 이 기술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선행 선수가 1회, 2회, 지금 3회째 경기에 지금 앞서 처음으로 이 마운트를 탄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 좋은 포지션을 잡았는데요. 자, 우선 이선행 선수가 좋은 포지션을 잡았고요. 계속되는 파운딩. 상대방의 머리를 살짝 눌러주면서 파운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바디 공격까지. 머리를 세워야죠. 다시 그렇죠. 한번 위쪽으로. 잘 막아내고 있는 조나단인데요. 파운딩 시도. 네, 안면에 정확하게 히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선행 선수가 유리한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렇죠. 조나단 선수 엉덩이를 빼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조나단 돌았어요. 아직까지는 여의치 않습니다. 이선영 선수가 사이드를 지금 잘 잡고 있는데요. 조나단이 위험합니다. 엘보로 지금 빠져나오려고 공격을 이어가는데요. 그렇죠. 오른쪽 팔굽으로 내려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조나단 선수는 새우백을 해서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제 라스트 2분을 그라운드 상황에서 클린치가 없기 때문에 아래쪽에 깔린 선수는 터틀 자세로, 거북이 자세로 엎드리면서 바로 일어나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혼전 상황인데요. 위험합니다. 조나단 선수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은 점수에도 밀리고 지금 불리한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경기 양상이 계속 이렇게 펼쳐진다면 아무래도 판정 경기로 진행이 되겠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일어났고요. 조나단 선수 대단합니다, 정말. 자, 바디 쪽에 연속해서 3연타. 두 선수 많이 지쳐 보이고요. 이선행 선수 집중력 잃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백스핀. 백스핀 공격까지. 조나단 선수 정말 니키가 나는 끝내주는군요. 예. 펀치 맞교환 원투. 바디 공격 시도 이선행. 바디만 노릴 게 아니라 얼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먹이요.
얼굴에 지금 정타가 나왔어요. 네, 많이 지금 히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되는 전화선수 공격. 그러기 상태인데요. 자, 조나단 속수무 체크. 안면쪽을 간다. 원, 좋아. 몇 번 더 들어가면 속이 더 드럭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쓰러질 것 같은데 지금. 아, 지금 이제 1분여 초도 남겨놓고 있지 않은 상황. 정신력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조나단 예. 선수. 우리 조나단 선수가 대단한 게 정말 훈련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 맞으면 보통 쓰러지는데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네클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풀어가고 있거든요. 뭐 슬로우 비디오 보는 것처럼 정말 많이 지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끝까지 경기를 이끌어갑니다. 이선행 선수가 지금 조나단 선수의 페이스에 끌려가면 안 되거든요. 예. 떨어져서 쳐야죠. 떨어져서. 하지만 우리 게 아니라 어퍼컷까지. 아, 그렇죠. 그리고 어퍼까지. 조나단은 계속해서 클린치를 시도하고요. 기회를 잡았는데요. 아, 이렇게 공이 울렸습니다. 양승수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첫 번째 매치업 이선행 선수와 조나단 선수의 이 경기 결과는 판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스탠딩과 그라운드에서 공격을 많이 한 우리 이선행 선수에게 가지 않을까. 이번 경기는 5대0. 블루 클럽. 아, 죄송합니다. 블루 코너 이선행 선수의